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이제 올해도 이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원자재 급등 이야기도 다시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가 정말 오르는구나를 느꼈던 게 저는 별다방에 네. 커피값이 오르는 걸 보고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커피 가격이 식사 한 끼 가격인데 네. 식사 한 끼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뭐 단순히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네.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건 엄청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물가 상승 시대가 올해 열렸다라고 네.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권에 우리가 있고 그걸 계속 전 세계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기름은 매일매일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도 돌려야 되죠. 발전도 해야 되죠. 자동차도 굴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뭐냐? 생산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게다가 곡물 가격까지 이제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곡물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이것까지도 국제 물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물가까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지난해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지만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또 러시아 주변의 국가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굳이 뭐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더 유가를 많이 생산, 석유를 많이 생산, 원유를 많이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행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물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도 물가가 3%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상당히 높은 물가죠. 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도 지금 3%가 될까 말까 맞아요. 지금 예상치가 달라지는데 물가 상승률이 한 3% 이상 올라간다.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 소비자에게는 물론이고요. 네. 더군다나 큰 선거까지 두 번이나 있는 올해이기 때문에 물가는 그만큼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것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면 네. 최근에도 WTI가 80달러 선을 지금 넘어서면서 계속 좀 상향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배럴당 한 80달러 정도가 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럴당 50달러 그러면 싸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테고 한 60, 70달러 되면 좀 유가가 움직인다. 적정 가격이다. 근데 80달러 선 되면 너무 비싼데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100달러 이야기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120달러 전망치도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일 원전 아시잖아요. 뭐 남부 텍사스를 비롯해서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묻혀있는 그 세일 가스 비롯해서 세일 원유를 뽑아내는 건데 네.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은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에 대한 투자가 주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오펙 플러스 러시아 또 러시아 인근 국가들 이제 생산 자체를 좀 완화하겠다, 생산 자체를 좀 늘리겠다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오히려 지금 갈등 관계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네. 24일이다. 이렇게 침공설이 임박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유가는 더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제정치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크림반도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유가도 올라갈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프리카는 그럼 생산 안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두 국가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리비아 탁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네.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근데 여기다 시설 또 보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가겠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71년도에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이야기, 이제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먼 옛날의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120달러 가면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좀 있긴 한데. 물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네. 네.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그 유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모든 소비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벌써 인상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벌써 인상 계획도 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식당에서도 전기가 가스요금 올라가게 되면 가스로 요리하게 되는 것이고 전기로서 뭐 냉장고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품 가격도 음식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인 건데 벌써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네. 대선 후보들이 안 올리겠다 그러는데 마냥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유가와 또 연동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가스 요금 올린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전기 요금보다 지금 인상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석유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이런 요인 자체가 유가가 오르죠, 원자재가 오르죠, 곡물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에너지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뭐 이렇게 원유, 철강, 뭐 이런 직접적인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4차 산업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전기차를 만드는 재료도 함께 원재료가 네.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올해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러니까죠. 그냥 더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니켈 가격인데 2차 배터리 핵심 소재잖아요. 근데 니켈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 가격으로 올라가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고 뭐 보크사이트나 구리 등 다른 원자재의 가격도 상당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뭐 ETF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쏠쏠한 재미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료로 하는 산업 자체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요소수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석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1위 석탄 수출국이 호주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불과 얼마 전에 석탄 수출 금지를 내렸다가 막 주변 국가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조금씩 풀겠다. 석탄 수출 통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글로벌 물가의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외에 원료들은 어떠냐? 우리가 니켈 이야기도 했지만 코발트도 있죠. 리튬도 있죠. 히토류도 있죠. 다 이게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핵심 원료고 구리도 있습니다. 당장 전기선 만드는데 구리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구리에도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확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면 아예 완성품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재로 타격받을 산업이 어디냐. 네.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은 미리 봐두셔야 됩니다. 확보를 했는지 못했는지 뭐 포스코 정도의 기업이면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네. 나머지 우리가 중견기업들의 경우에 이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괜찮은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필요가 네. 있겠죠. 네, 저희 원자재별로 지금 각각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힘에 따라서 국가별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고 또 이걸 또 자유롭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국가냐 기업이냐 여기에 대한 차별화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관련 종목들 어떤 기업들 수혜받을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물가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IL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은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S-OIL의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S-OIL의 올 한해 정유 영업이익은 정제마진 강세와 유가 상승으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폭은 작아 보이지만 작년 재고평가 이익이 5천억 원 이상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 정제 마진을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4분기 스팟 정제 마진이 배럴당 8.55달러였는데 1월 평균 8.89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레깅 정제 마진은 4분기 배럴당 9달러에서 1월에는 16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연내 항공유 수요
회복까지 더해진다면 하반기 마진 레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주요 생산국의 공급 부재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원재료 가격 상승 우려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일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알루미늄 호일부터 2차 전지, 건축까지 다양한 곳에서 생산되는 이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해 10월 톤당 $3,200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이후로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2,500 선에서 안정세를 되찾는 듯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재차 $3,000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조일 알루미늄 상승 탄력 더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가스 요금도 올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오는 5월, 7월, 10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가스 요금을 올릴 예정이고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용 정상 단가가 요금에 반영되는 것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해외 사업은 지난해 12월 호주 프렐류드 가스전 화재 이후 가동이 중지된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감익됐는데요. 다음 달 중하순부터 가동이 재개될 예정이며 최근 아시아 액화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화 이후에는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도 다시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도 좀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해보면은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 네. 최근에는 운임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요. 수출을 하는 국가로서는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감들,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네. 소식인데 해상 운임 비용도 지금 급격히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완성품 가격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또 원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산업도 있을 테고 또 이걸 통해서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LCD 패널 가격 자체도 올라간다. 그러면 LCD 패널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예산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지만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석유, 화학, 정제, 정유 특히 이제 지금 곧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또 대기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2차 가공품의 경우에도 가격이 석유화학 제품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장기간의 운영에는 원유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간으로는 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테고 특히 이제 물류비나 원재료 비용 문제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의 수혜를 받는 기업 또 타격을 받는 기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같은 업종이어도 내가 비용 전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좀 큰 기업들은 피해가 덜할 것 같고 그런 힘이 없는 좀 중소기업들은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가 또 원자재 가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이런 물류 대란 그리고 또 유가 상승 또 원자재 가격 인상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기업은 그만큼 내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전면에 노출돼 있는 게다가 지금 올해는 이제 테이프링에다가 6월, 그렇죠. 8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리 하는 벌써 기준금리도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대기업보다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에 의존해온 자금을 조달해왔던 중소기업이 대출 던지기 때문에 이것도 타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다시 또 유가나
또 원자재 가격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건 좀 일어서는데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부분이 유가나 또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가 어디 쪽입니까? 네. 바로 IT 플랫폼 쪽이죠. 제약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덜 받는 부분이잖아요. 게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는 상반기에는 유가나 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을 받는다면 받지 않는 종목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네. 앞서 있는 종목 쪽에 초점을 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의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IT 플랫폼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플레이 투 이제는 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투 언, 돈을 벌 수도 있는 게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종목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이나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와 거의 전혀 상관없이 좀 우상향을 그려낼 수 있는 기업들, IT 플랫폼 쪽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